안녕하세요. 슈퍼 레졸루션 딥러닝 모델 훈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미디어학과 1부 학번 이진희입니다. 간단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훈련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딥러닝 지식이 있으시다면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준비해야 할 소프트웨어로는 파이토치, 파이참 혹은 파이썬이 지원된 IDE 프로그램 그리고 아나콘다가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델 훈련에 필요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개를 간단히 한 후에 훈련할 모델을 소개하고 직접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모델 분석 및 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훈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는 모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선 파이썬 언어로 모델을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에 최적화된 IDE 프로그램인 파이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딥러닝 구현을 위한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를 사용합니다. 파이토치는 설치가 간편하고 직관적인 코드로 코드를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 환경 구축과 패키지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인 아나콘다입니다. 아나콘다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모델을 돌릴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공부해 본 학우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별로 버전의 의존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가상 환경을 통해서 개발 환경 및각 개발 환경에서의 필요 패키지들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늘 돌리려고 하는 모델은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모델입니다. 슈퍼 레졸루션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슈퍼 레졸루션은 말 그대로 저해상도의 영상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바꿔주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훈련해 볼 모델은 딥러닝 슈퍼 레졸루션의 시초격인 SRCNN입니다. 먼저 SRCNN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SRCNN은 슈퍼 레졸루션에 CNN을 적용해 볼까 하고 나온 모델입니다. 여기서 CNN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딥러닝에서 주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이며, 컨볼루션이라는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SRCNN은 가장 처음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답게 모델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게 특징입니다. 이 모델은 CPU에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후에 나오는 슈퍼 레졸루션 관련 딥러닝 모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있어서 의의를 갖는 모델입니다. SRCNN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은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였다가 바이큐빅으로 복원한 원래 이미지 크기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SRCNN의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딥러닝 관련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드론 인풋으로부터 패치를 추출하여 피처 맵을 생성합니다. 그런 뒤에 그 결과를 렐루 함수에 넣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앞에서 넘어온 각 고차원 벡터를 다른 고차원 벡터에 비선형적으로 매핑하는 단계입니다. 매핑된 벡터는 다른 피처 맵 세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텝은 두 번째 스텝에서 넘어온 고차원 패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리컨스트럭션 단계입니다. SRCNN의 로스 함수는 민스퀘어 에러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출력에서 정답 값을 빼서 구한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스는 정답 값과 모델이 예측한 결과의 오차를 뜻하는 말로 이 로스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모델이 예측을 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스 값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을 그런 방향으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SRCNN 모델을 훈련시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 딥러닝 논문이 시중에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논문을 확인하고 직접 논문을 바탕으로 모델을 모델링한 뒤에 GitHub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모델 이름과 GitHub를 구글에 검색하게 되면 웬만하면 쉽게 모델의 구조를 확인하고 직접 훈련시켜 볼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구글의 SRCNN GitHub 검색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클론하여 직접 훈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창에 SRCNN GitHub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클론하여 모델을 훈련할 예정인데요. 일단 리드미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인지 명령어를 정해놓는 편입니다. 결과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해당하는 명령을 입력하면은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저는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일단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클론해 보겠습니다. 클론이 완료되었고, 일단 다운받은 데이터셋을 해당 프로젝트 안에 넣으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데이터셋을 위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뒤에 다운받은 데이터셋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이참을 켜서 SRCNN 모델을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콘다 environment list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현재 있는 가상 환경 리스트와 현재 활성화된 가상 환경이 나오는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이토치 가상 환경을 활성화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토치 가상 환경을 활성화해 보았고, 이제 모델을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모델 훈련에 필요한 트레인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빨간 줄이 뜨게 되는데, 이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프리터 설정을 열고,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선택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빨간 줄이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필요한 패키지를 다 다운받아 놓은 상태인데, 만약 패키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면 여기서 콘다 인스톨
패키지명.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델의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간단한 모델답게 레이어 3개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PPT에서 봤던 대로 렐로 함수 2개와 마지막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트레인 코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하는 4개 변수들을 입력으로 받는다는 코드가 나오고,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과 이벨루에이트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코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epoch 수, 파라미터로 넘어온 epoch 수만큼 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델의 로스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모델을 훈련시킨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고 모델의 psnr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psnr 값이란 이미지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의 품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델을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리드미에 있었던 대로 해당하는 모델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모델 훈련이 됩니다. 저는 이미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 파일 이름명을 써주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셋, evaluate 데이터셋, 그리고 아웃풋이 저장될 아웃풋 디렉토리, 그리고 스케일 팩터 요인으로 작용될 3, 그리고 400번의 epoch, 즉 400번 횟수를 훈련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400번을 친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400번 epoch 중에 0 epoch을 돌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 각 epoch당 몇 초가 걸리는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 훈련하는 시간은 꽤 길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0epoch을 돌린 모델과 4000epoch을 돌린 두 모델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모델의 로스 값을 측정해 본 결과, epoch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로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델이 예측하는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psnr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400번 epoch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psnr 값이고 4000번 epoch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psnr 값인데 두 모델의 차이가 솔직히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4000번 epoch까지 반복을 할 필요는 없고 400epoch 정도면 충분히 모델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큐빅으로 psnr 값을 측정한 결과가 한30 정도인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 srcnn의 psnr 값은 33.2 정도로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큐빅보다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srcnn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델의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우선 오리지널 이미지를 넣으면 리사이즈를 한 뒤에 다시 바이큐빅으로 오른쪽과 같은 인풋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바이큐빅으로 만들어진 인풋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큐빅 인풋을 집어 넣으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을 내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복원이 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GT와도 비교를 해보면 꽤 괜찮긴 하지만 모델이 단순하여 높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SRCNN 모델은 단순한 구조치고는 괜찮은 성능을 보이지만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단순하고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